흙투성이 작업복 차림이던 영철 씨가 오늘은 다른 사람이 됐다. 교회 가는 날이다. 응? 하나 씨. 네? 하나 씨도 같이 가요? 네, 저도 교회 가야죠. 가서. 저 피아노 반주 쳐야 돼가지고 일찍 가야 돼요. 영철 씨도 서두른다. 아빠 같이 갈 거예요? 그래. 걸어가는 거야? 차 한 대 있지? 자. 역시 옷이 날개다. 그 이제 노가대 이럴 때 오면 틀리지. 제가 이때가 행복하지. 애들 데리고 같이 예배 드리고 교회 사람생활. 이때 내 어렸을 때 목표가 이거였거든. 예? 어렸을 때 목표가. 어떤 목표요? 너무 없이 살 때는 진짜 그 영화 속에서 잘 사는 사람들 그냥 애들 손잡고 교회 가는 모습이 왜 이렇게 보기 좋았고 부러웠는가. 내가 나중에 크면은 꼭 하겠다고 내가 다짐한 것이 이 모습들이었어. 열심히 살면서 그래서 차츰차츰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 같아.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던 시절, 고시생의 목표처럼 가슴속에 담고 살았던 장면. 영철 씨에게 교회 가는 길은 신앙의 실천이면서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다. 우린 주일이면 항상 이렇게 가요. 온 식구들이. 우리도 가셔서 기분 좋은가 봐요. 네, 그럼요. 아, 이래. 유일하게 일주일 중에 하루 주일. 하루 쉬어 이쁘게 하고 다른 때는 평일은 몸빼 바지 입고 일하고 막 그러는데 주일날만 깔끔히. 교회가 지어진 40여 년 전부터 영철 씨는 매주 이 길을 걸었다. 지금은 꿈꾸던 대로 가족과 함께다. 한나 씨는 교회 반주를 맡고 아내 민자 씨와 영철 씨, 아들 상희 씨는 성가대에서 활동한다. 농사일로 숨 가쁜 가족의 일상에 쉼표를 만드는 시간. 조용한 시골 마을에 조촐한 교회. 혼자 사남매를 책임져야 했던 영자 할머니가 힘들 때마다 의지했던 곳이다.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리로다. 영철 씨는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살았다. 가난 때문에 상처받았던 이곳에서 성공하겠다고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 버거울 때도 있었다. 그러나 이제는 상처받았던 일보다 고맙고 감사한 일을 먼저 생각하게